댓글이 조창났어요, 또? 또 어떤 빌런이 나왔길래? 댓글 난리 난 물어보살. 아, 간호사 태업에 대한 이야기구나. 커뮤니티에서 한창 시끄러웠었죠. 시끌벅적했었죠. 정신적으로 사람 피폐하게 만들어가지고 죽여버리잖아. 간호사 쪽이 그게 엄청 심하대요. 여자들끼리 모여있는데, 여자들 특유의 어떤 기싸움, 플러스, 거기다가, 어떤, 위계,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SNL에 요즘 그런 거 패러디 많이 하잖아. SNL 요즘 진짜 폼 미쳤던데? 쿠팡 가고 나서 폼 미쳤어, 진짜. 확실히 수위가 올라야 재밌나 봐. 김슬기 최근에 합류했구나. 쏘는 거니까 아주 실컷 들먹. 벙커 쓰면서 생색해 오지주. 찢었냐 이것들아. 피로 생기는 거 다세빙이네. 야 죽으라고. 야야 뭐하자는 거야 이것들. 고사진의 나이. 내가 구해야 되는 거지. 엄마 죄송해요. 아, 존나 웃기네 진짜. 요즘 SNL 폼 미쳤다니까. 이거 존나 웃겼어. 저놈 얼마 벌었나? 혹시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보십니다. 뭐라고요? 김상훈 존나 웃겨. MBN 그 뉴스 있잖아. 특유의 종편 채널 뉴스들 앵커 개지랄하잖아. 목청 개높이면서.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그건 아니고 SNL을 사시겠답니다. 혹시 지금 계좌이체를 해드리겠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실까요? 미스터 에브리씽 똑똑히 들으세요. 신한은행 1707 4787 끝자리 띄고. 존나 웃긴다 진짜. 하나만 더 볼까요? 이번에 뜬 거야. 그 SNS 상에 유행하는 그거 있잖아. 그 감성, 인스타 감성 그 카페. 존나 무례한 그 카페들 있잖아.
존나 웃긴다. 아, 잠깐 다른 데로 샜는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 예, 후배 간호사들이 제 말투가 무섭대요. 태업에 대한 거죠. 예, 전문용어로 태업이라 그래, 태업. 예, 정신적으로 박살내버린대요. 이게 빡세, 간호사 시장이 빡셀까? 아니면은 고척이 더 심할까? 삼성 그 고척 있잖아. 요즘 돈 많이 벌려, 나 많이 벌려면 무조건 고척 가야 된다 그러잖아. 어, 삼성에서 뭐 찍고 있는 거 되게 많아가지고 거기 가는 거. 태움 아, 태읍이 아니라 태움. 어, 태움. 태움이라 그러더라. 태움. 고척이 아니라 고덕. 어, 고덕. 고덕이, 고덕도 사수를 잘못 만나면은 개빡세대요. 예. 사람을 작살 내놓는데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관둔 사람들 많대요. 몸이 힘든 걸 떠나갖고. 둘 중에 어디가 더 빡셀까? 똥공기가 맞나요? 이게? 예. 어, TV에 나왔어. 나왔는데 이제 증언이 올라오는 거야. 증언이 계속. 와, 저 선생님이 TV 나오다니. 저분 때문에 저희 동기들 얼마나 힘들었는데 결국 퇴사했지만 선생님도 피눈물 흘리시길. 댓글 막지 말아주세요. 같이 일했었는데 존나 진절머리 난다. 피해 다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건데 여기까지 나오네. 의사한테는 굽신거리다가 동료 간호사한테는 본인보다 아래라고 생각을 한다고 느꼈음. 저희 누나 이 여자한테 태움당하고 못 버티고 나와서 우울증약 먹으면서 지금도 힘들게 삽니다. 선생님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선생님이랑 이러면서 인생 최저 몸무게 찍었잖아요. 역시 최고의 다이어트는 마음고생. 덕분에 미련 없이 탈임상할 수 있었네요. 감사했습니다. 저 인간 밑에서 일했던 간호사입니다. 이 여자 나온 거 보고 유튜브 가입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신입이었는데 저 인간 때문에 간호사 일 그만둬야 되나 고민했을 정도였는데 그만두고 이직하고 나서도 병원에 다닐 정도로 힘들었는데 저 인간 얼굴 보니까 그때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힘드네요. 적이 많지 않다는 건 단지 생각이고요.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합시다. 벌써 삭제됐대. 이거 좀 되게 흥미롭게 봤었는데 우리나라에 당뇨인이 되게 많잖아요. 당뇨가 또 이제 무서운 게 이제 또 합병증 이런 것들이 제일 무서워서 당뇨가 우리나라만 유독 많은 이유가 이게 인종빨이래, 인종빨. 왜냐면은 생각해봐. 미국 이런 서구권에서는 빵 먹죠, 잼 먹죠, 과자 먹죠, 뭐 달게 엄청 설탕을 많이 섭취를 하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을까? 근데 독일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보다는. 예.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존나 달게 먹는데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달게 처먹는데 독일은 설탕을 무진장 먹는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달게 안 먹는데도 당뇨가 이렇게 많이 걸리는 게 췌장 기능이 서양인에 비해서 같은 나이 동일 체형에 비해서 36.5%나 췌장의 기능이 떨어진대요. 예.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건강한 것까지 서양인이 다 가져가노? 어? 췌장까지 꼭 가져가야만 후련했나? 야, 진짜 인종이 서양인이 그렇게 먹어도 당뇨 안 걸리는 이유가 종족 차이래. 또 유전입니까? 그럼 독일 사람은 동양인이냐고? 아니. 국가별 1인당 연간 초콜릿 소비량은 스위스가 9.0kg. 1인당. 1년에 9kg 초콜릿을 먹는 거예요, 스위스는.
그 다음이 독일 7.9kg. 우리나라 어디 있을까요? 존나 밑에 있어요. 600g 정도. 1년에 1인 600g 정도로 초콜릿을 소비한다는 거야. 이거는 췌장 기능이 씹창났다 이 말이야. 우리는 설탕은 진짜 적게 먹지만 췌장 성능이 병신이라서 걸리는 거래. 국가별 1인당 하루 당류 섭취량을 보면은 미국이 1등이야. 한국은 권고 기준에 훨씬 못 미치임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밥만 먹어도 자꾸 당수치 오른다고 하면서 막 피검사하면서 인슐린 맞아가면서 그러는데 이제 밥도 그래가지고 막 현미밥 먹고 막 그러잖아. 굉장히 당뇨에 취약한 인종인 거지 우리나라는. 한국인은 진짜로 적게 먹는 편이었다. 미국 애들 맨날 햄버거, 빵, 콜라 먹어야 되는데 멀쩡한 거 보면 종족 차이 맞는 듯. 근데 여러분들은 밥, 빵, 면 중에 뭐가 최고임? 나는 나는 밥. 주식이 전 세계인들 주식이 이제 밥이나 빵이잖아요. 밥이 최고야, 진짜. 근데 밥이 그렇게 크게 뭐 당 수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쟤네들은 그냥 설탕 자체를 그렇게 처먹는데 우리는 이제 그 바뀌어갖고 이제 당으로 간다 그러잖아. 근데 그렇게 해도 당류 섭취가 얼마 안 되는 거잖아. 탄수화물. 존나 준다고? 설탕 처먹고 저렇게 콕 뭐야 초콜릿을 무슨 1년에 9kg를 처먹는데? 밥이다라 초콜릿이다라. 말이 안 되는 싸움이야 애초에. 그러니까 췌장이 씹창나서 그런 거지. 당뇨는 탄수화물 때문에. 그러니까 밥이 주는 영향도. 아이. 여러 명이서 그냥 또 저기 공격하네. 바로 가볍게 무시해야지. 우리나라는 과당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음. 설탕 소비량만 놓고 보기는 무리 있지. 서면 CGV 근황. 서면 부산 아니에요? 네. 지오플레스 건물이란 건물에 CGV랑 홈플러스 사우나 빼고는 다 망한 상태. 야 진짜? 폐건물에 CGV랑 홈플러스만 남은 상황인데 외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은 진짜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따로 없다고? 아 진짜 얼마나 무섭길래? 보자 보자. 아이 씨발 이건 브금을 그렇게 깔아놔서 그런 거 아니야? 오 약간 오, 야 이런 데서 공포감을 느낀대잖아. 되게 넓은 공간에 사람 한 명도 없고 백룸이라 그러나? 백룸은 조금 다른 그 성격인데 하나의 인터넷 괴담인데 서구권에서 넘어온 괴담인데 저런 데서 공포감을 느낀대. 이제 천장이 보이지도 않고 그 공포 심리를 느끼는 부분이 저런 부분에 있다고 하더라고. 부금 차이다.
이거 없으면 요즘 아싸라는 요즘 급식들. 이 정도야? 한 학급에서 이 정도면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맞네. 애플이. 야, 이 정도 애플 사랑이면은, 야, 맞네. 1위 기업 맞네. 되게 심하네. 어. 아. 그러니까 뭔가 그 급식 때는 특유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남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유행에 너무 민감한. 자아가 크게 확립하지 않은 나이가 이제 확립할 시기가 아닌 나이가 급식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누가 쓰면 나도 쓰고 싶고 그런 거겠지.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만 가지고 뭐 소중국인이 뭐니 욕하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인식이 그렇게 잡혀버린 거지. 틀딱폰이라는 이런 말이. 그나마 플립 아니면 취급도 안 해줄 것 같아. 트렌드니까. 진짜 가난한 애들이 정말 힘든 세상인 것 같다. 옛날 때 그래도 우리는 교복을 입었었고 그리고 두발 규제도 있었고 그때는 좀 폐쇄적이었잖아. 그리고 너나 없이 이렇게 뭔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뭐 그런 필수템 같은 게 우리 때는 없었어. 나는 좀 더 옛날이야. 여러분들 막 노스페이스 패딩 유행하고 이런 시절보다도 한참 난 뒤라서 나는 떡볶이 코트 세대야. 떡볶이 코트 세대. 그 나 때는 사실 필통, 축구 필통 같은 거 가지고 오면 인싸템이었어. 나 때는 진짜 축구 필통 이런 거. 학용품, 필기구들, 인싸템들이 꽤나 많았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좀 그런 것들 가지고 오면 애들이 우아우아 했었는데, 축구 필통 이런 거 있잖아. 수업 시간에 저거 떨어뜨리면 행복한 그 어그로이.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 이런 거, 중거리 이슈 돼가지고. 이거 인싸템이었거든, 나 때는. 학교 가져가면은. 이제 우리끼리는 그 당시에 이렇게 뭔가 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 삼선 슬리퍼? 삼선 슬리퍼 정도였어. 애들이 이제 실내화, 하얀색 실내화파가 있고 그 삼선 슬리퍼 그 파가 있고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이 애플 이거라니. 하나에 이거 뭐 얼마야? 되게 비싸잖아. 야. 그
그치 폰은 또 100만원 넘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니까 진짜 그 애들 낳기 싫어지는 거야. 그 괜히 출산율 저출산 국가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부모님이 능력이 되고 그래야 요즘 애들은 또 그런 것도 안 되며 아버지 차 뭐 타는지 K5 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창피하다고 멀리서 내려가지고 막 걸어가고 그런다며 아빠가 벤츠 타는지 뭐 타는지 야 이런 시대에 왔다. 서열 있었는데 요즘 급식이 최악의 세대가 맞긴 하네. 근데 뭔가 시대 자체가 약간 이제는 정말 그런 시대가 왔잖아. 돈이 최고이고 자본주의의 정말 끝자락까지 간 것 같아.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야. 2022년 유튜브 수익 랭킹이래. 와 미쳤다. 되게 재밌는 자료다. 개향스는 어떤 채널이야? 개향스? 이게 1위부터 한 30위까지만 본다고 치더라도 피플이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하네. 피플 피플은 이제 브이로그 같은 건가? 개향스 한번 찾아볼까? 개향스 와 조회수가 미쳤다. 에브리데이 웬즈데이 라이프 애니메이션. 아 뭔가 게임 캐릭터나 뭐 이런 그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캐릭터들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제작해 가지고 올리는 짧은 영상들이 주류이네. 근데 희한한 것도 쇼츠를 올리지 않고 있어. 비율 자체는 16대 9 비율로 나오고 있다는 거지. 약간 잼민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임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네. 그죠? 이런 것들만 봐도 그 손 길어지는 애 있잖아. 그거 한때 신드롬이었잖아. 퍼피 플레이 타임인가? 야,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화 시켜가지고 나오는 거구나. 웬즈데이도 있고. 머리 좋은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 원탑 개향스에 대한 14가지 TMI. 와, 확실히 유튜브는 10대를 잡아야 돼. 미쳤다. 전 세계적으로 보겠네.
이게 또 광고 단가도 괜찮을 게 게임이라서 광고 단가가 진짜 높거든. 거기 이제 스케치하고 이제 게임 회사에서도 막 들어오겠지. 광고가 자기네 캐릭터로 애니메이션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래 가지고. 야. 52억 벌었네. 52억. 그 다음에 옐 언니 오븐틱 오븐트릭스 원정맨 다 모르겠다. 햄지님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한문철 TV 1년에 18억 7,600만원 짤툰. 야 짤툰도 1년에 16억씩 버네. 문복희 먹방 15억. 와. 헤이진이 12억. 헤이진이 미쳤다. 폼 미쳤다. 장난감 알려주는 거잖아. 허팝 여전히 건재하네. 허팝님 대단하다. 10억을 세상에. 하, 진짜 난 이제 예전에는 막 뛰어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난 지금 뭔가 보는 게 달라. 오래가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해 보여. 뭐 초딩 픽이네 잼민이 픽이네 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도 굳건하게 자기 길만 가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잖아. 대단하다 진짜. 잠들 TV 마인크래프트. 야, 오래전에 이제 알만한 그런 오킹. 야, 8억. 야, 미쳤다. 떵개떵님도 대단하다. 떵개떵 8억. 영국 남자 생각보다 좀 덜해요. 7억 6천. 슈카월드 7억 6천. 3% 경제예진. 슈카월드랑 비등비등하네. 김재원의 즐거운 세상 6억 5,353만. 와, 보물섬.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는 채널들이 나온다. 6억. 나름 진용진 6억. 디바제시카님 5억. 더블비 5억. 이썹 4억. 캐리TV 장난감 친구들 여기서 이제 나가가지고 독립해가지고 예 헤이진이가 캐리TV보다 3배를 더 버네요. 진짜 잘 나가셨다. 그지? 야 캐리TV의 캐리 아니에요. 이거 원래 그거였는데. 큰 사람을 잃었네 진짜. 올리버쌤 4억. 승우아빠 3억. 3억 9천. 3억 8천. 감스트 있네. 감스트 7억. 3억 7,800. 김블루 3억 7,400. 보람튜브 3억 6,200. 보람튜브가? 보람튜브 토이 리뷰 2억 6,900. 와 보람튜브 근데 폼 많이 떨어져도 그래도 두 채널 다 합치면은 6억 좀 넘네요. 보람튜브 근황 궁금하다. 구독자 수 2,900만 명. 하. 올린 지 꽤 됐는데? 3년 전에 마지막 영상 올리고 그러고 나서 안 올리는데? 그러면은
올려놓은 게 아직까지도 알고리즘에 존재해서 이 돈이 생긴다는 거야? 이야... 보람튜브 미쳤다. 폼 미쳤다. 보람이 한 명이 정말 가족을 쌌다. 현세 후세에도 쓰고 남을 돈을 다 벌어놨네. 대단하다 진짜. 보람튜브가 난 제일 충격적이야. 유튜브 접은 지 한참 됐는데도 아직까지 알고리즘에 상주하고 있어서 보람튜브 토이 리뷰. 보람튜브가 왜 유튜브를 접었냐면 어린애들이 나오는 유튜브 채널은 이제 유튜브 키즈라 그래가지고 수익성을 못 올려. 수익을 자체를 못 올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채널들을 유튜브 키즈로 이전하지도 않고 그냥 올려져 있던 거를 계속 받는 거야. 와. 토이 리뷰는 아직도 올린다고? 대단하다. 미쳤다, 미쳤어. 울릉도에 여경이 없는 이유. 야간에 1인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해서? 뉴진스 신인상 선배 가수들의 축하. 정은용 표정 왜 이러노? 그냥 짜증기 같아. 8살 때 성장이 멈춘 22살 여자. 키가 116cm. 22살인데 왜소증이라 그러나요? 몸무게는 22kg. 아이고야. 20kg는 진짜. 와. 8살 때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5코트네. 5코트. 그치? 야, 나 지금 112kg니까 아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5코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반대잖아, 반대. 1.2코트. 맞아, 맞아, 맞아. 22살이에요. 술집에서는 어린이 안 받아요. 0.2코트. 아니? 1.2코트. 아니? 뭐야? 몇 코트야? 이곳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2살이에요. 또래 나이 때에 비해서 이만큼 작다는 거구나. 인형이네 거의. 쌈베도 피노. 초딩들이 같이 놀자면서 말 건데. 옷은 당연히 아동복 입어야 될 것 같고. 임신이 가능한지. 그리고 나쁜 마음으로 접근하는 남자들은 뭐야? 나쁜 마음으로 접근한다는 건 뭐야 대체? 서양에서 염소가 안마의 상징이 된 이유.
전에도 봤었죠. 존나 기괴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악마로 불렸다는 얘기도 있고, 또 사람 말을 워낙 안 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또 하기도 하고. 진짜 고투네 이거는. 염소 젖이나 양치는 데 도움을 주니 기르긴 해야 되는데, 사람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서. 성경에서 염소를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는 무리로 비유함으로 인해서 정력이 또 세대. 세교계 짐승. 위에 이유들이 모여서 악마의 짐승으로 자리했다고. 진짜 말 안 듣게 생기긴 했다. 그니까 아니 봤던 거잖아. 이재용 딸 남자친구 생겼나봐요? 옷은 이거 뭐 크로마치 아니야 이거? 그러게 진짜 생각보다 좀 자유분방하게 키우는구나. 남자 훈훈한데? 집안이 좀 궁금하긴 하다. 그치? 군대에서 매년에 30억 이상 팔리는 물건. 아이, 라면? 짜파게티 불닭? 간짬뽕? 매년 30억 원어치 이상 판매되는 제품이래. 미쳤다. 밖에서는 이상하게 비린데 군대에서는 맨날 맛있게 먹었대. 못 참지. 그 1,000원짜리 이렇게 그 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지? 손으로 빠개갖고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잖아 라면을. 빅팜 빅팜. 근데 일병제대에서도 먹었으니까 선임들이 해주던데? 맛있게 먹으라고? 뭐 대단한 걸 해줄 것처럼 해가지고 PX 데리고 가가지고 냉동이랑 이거저거 막 4만원어치 사가지고 막 내 앞에 쫙 깔아줬는데 다 먹어버렸지. 잘 때 이런 버릇 있는 사람 꼭 있음. 뭐야? 오늘 좀 오슈 좀 길게 하는 이유가 내맴. 내맴. 하나의 강박인 거지, 강박. 그렇지. 오히려 좋아. 옥동자 아들 졸업식 궁금하다. 벌써 중학교 들어갔구나. 얘네들이 근데 옥동자를 알까?
우리 때 옥동자 했으면 정말 최고의 개그맨이었는데. 맞잖아. 옥동자 나오던 그 시절이 진짜 재밌었어, 개그콘서트가. 희한하게 KBS 개그맨들이 나중에 이제 좀 기수 좀 많이 넘어가면서 개콘이 시청률 막 바닥 찍고 미천드러나던 그런 시절에 나왔던 개그맨들은 방송사 가서 KBS만 가면은 재미가 없어져. 유튜브에서는 막 날라다니는데. 희한하게 그랬는데 그 전에 선배 개그맨들은 진짜 뒤지게 웃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옥동자 얼굴만 봐도 빵 터졌었어. 그 당시 그 프로그램이 뭐였지? 못난이 삼형제였나? 재능 중이야. 갈갈이? 갈갈이 가족? 사랑의 가족인가? 개콘 피지컬로 웃기던 시절. 피지컬 지린다. 와, 역시 오지연. 그 개그맨 된 썰도 존나 웃겼는데, 맞지? 와.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태어나면 운다고 하던데 아빠도 저희가 태어났을 때 울었나요? 이 아빠는 너희가 태어났을 때 아주 펑펑 울었다. 와. 아빠. 웃음별 개그긴 한데, 아, 존나 웃긴다. 아, 얘네들이 옥동자를 알면 진짜. 찾기 난이도상. 아, 그 블랙암이라고 해가지고 그 팔을 전체적으로 이제 문신을 계속 다른 걸로 리터치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블랙암이라 그래가지고 검게 그냥 다 칠해버린대요. 그런 사람들이 병원 가면 이제 혈관 주사 맞으려고 하면은 힘들다 이거야. 혈관 찾기가 힘들다. 야. 근데 의외로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혈관 찾아주는 기기가 있는데 6만원이면 산대. 근데 이게 블랙암에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는 거지. 메시가 저렇게 했는데 뭘 비하함이야. 아니 메시는 다 블랙암 수준은 아니잖아. 문신 많이 하긴 했어도. 그리고 메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높게 평가될 거야.
그래서 메시 같은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뭐 이렇게 문신 가지고 딴지 거는 사람이 없을걸? 지금 펠레랑 마라도나 약간 신 취급해주는 것처럼 메시는 그거 이상으로 취급해주겠지 나중에 후대에서.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제자 좆된 고속도로 뭔데? 우리나라 아니잖아. 블랙아이스 때문이야, 뭐야? 아이고야. 오오오오오 계속 사고 나네? 우와, 어이구야, 어이구야. 영화 촬영 현장 같았고. 이야, 계속 올라오는구나. 페덱스랑 뭐, 와, 계속. 미쳤다, 연쇄추돌. 야, 블랙아이스 존나 무섭구나, 진짜. 교량 그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미쳤다 이거. 업주분들이 2030보다 차라리 5060이 낫다. 대화도 나누고 돈도 벌 수 있어서 매일 왕복 1시간이 넘는 출근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1020 세대에 비해서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 돌발 상황이 생겨도 여유롭게 대처하신다. 성실 근면, 돌발 상황 대응 능력도 우월하다. 그래요. 2030이 아까 보여줬던 그 간호사들이 극혐 많은 문신이래잖아. 좀 고릴라도 아니고 씨발. 낮에 폐교에 간 디신. 아, 대전에 있는 그 충일여고라고 그 위대 되게 유명한 그 심령 스팟이죠? 네, 충일여고. 유튜브에 충일여고만 쳐도 무지하게 나올걸요, 영상들이? 근데 낮에 간 느낌이라고 하는데 꺄르륵 하하 족가. 뭔가 감성이 좋은데, 낮에 가니까? 그치? 뭔가 약간 모던 어페어 같은데 나온 그런 느낌인데? 감성 카페. FPS 게임 하고 싶겠다, 여기서. 그, 저, 뭐야, 그, 레저로. 서바이벌, 그니까. 이런 데는 노숙자가 없죠. 왜냐면 창틀이 지금 안 깨진 곳이 없잖아.
바람 다 들어오고 또 외부적으로 막 새도 날라오고 막 고양이들도 있고 동물들 막 똥에 뭐에 이런 곳은 노숙자들이 오히려 안 가죠. 산에서 자지 왜 이런 데서 자겠어. 차라리 산에서 자지.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저기 가면 가위 눌린다고? 에이 뭔 소리야. 진짜 이제 다 본 듯? 뭔가 강박적으로 쭉쭉 밀게 되는데 오히려 좋아. 4인에 12만원 하는 식당 창렬인가 혜자인가 1인당 3만원 무조건 예약제. 어? 무조건 예약제? 한조에 나오는 음식들이래. 고등어 모시조림 생파 민어조기 말려가서 구운 민어조기 그리고 문어숙회 그리고 꽃게찜 홍어삼합 아기 내장수육 대합조개무침 가리비찜 해삼 호래기. 야 많이 나오네. 자연산 홍합 굴전 고구마 튀김, 매운탕까지. 12만원이면 진짜 훌륭하긴 한데? 근데 거기다 미친 옵션이 뭔지 알아? 술이 무한리필이야. 미쳤다. 알콜 무한리필. 술을 10병 때려 된다는 거야. 미쳤다, 여긴. 술이 무한리필인 곳이 있나? 와. 이래서 예약제라고. 야 미쳤다. 주짓수 한정 무적가드 아 이 자세로 하고 있으면 가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딸비는 또 부산 갔어요? 미쳤다 딸변터. 부산에 계엄령 떨어졌다고. 부산 일대가 난리 났습니다. 계엄령 수준. 서면에 딸변터 등장. 아마 용병들 네다섯 명 데려왔을 듯. 형님도 안전운전 신호 준수하십시오. 지금 부산 비상사태입니다. 딸비헌터한테 덤벼봐야 좋을 거 없으니 고생한다고 국밥이나 한 그릇 사주라고. 야. 딸변터 시작해 볼까요? 지린다. 딸변터가 말이 딸배지 다 신고한다고. 부산이 깨끗해질까? 딸비헌터가 포기할까? 궁금하다.
마, 이게 부산이다. 셋 다 무판이네. 미쳤다. 무뚝은 없어 보이는데 셋 다 무판이네. 야, 무판 보기 쉽지 않은데. 이거 봐봐, 이거 무판이야. 무판, 무판. 심지어 이 바이크는 그냥 레저용 같은데 돌았네. 무판을 왜 하냐고? 신고에도 안 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차 뒷방 놓고 뒷방 놔도 도망가면 그만이니까 잡아낼 수 있는 게 없잖아. 차가 등록이 아예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무판은 그만큼 엄청 세게 맞는데요. 왜냐면 범죄에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로도 안 걸리기 때문에. 근데 맞았대요, 부산 가서. 부산 가서 두드려 맞았대요. 근데 딸배한테 맞은 게 아니고요. 수개월간 부산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서면이라고. 집중관리를 했는데 부산으로 들어가자마자 심상치가 않았대. 전포동 일대에 주차를 하고 서면으로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데 유조 차량을 발견했다. 근데 보니까 차 남발을 이렇게 무슨 수건 같은 걸로 가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들추고 사진 찍는데 갑자기 안에서 주인 아저씨가 튀어나오더래. 팔을 갑자기 꽉 잡고 몸을 끌어안더니 얘기를 한 거야.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이 참 할 짓 없네.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이 뭐 하는데요? 이렇게 받아쳤네. 와. 야, 존나 길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철가상 같은 느낌으로 너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노 이러면서 패드립 쳤네.
야, 항상 이런 딸배원터 영상에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이 있다. 상대가 잘못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너는 깨끗하냐, 올바르냐, 피장파장의 오류 속에 갇혀 지내는 부류들이 꼭 이렇습니다. 야, 근데 진짜 배달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누가 뭐 신호 위반하면서 오라고 뭐 시간 뭐 되게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오라고 신호 어겨가면서 그러라고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역지사지로 나오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사소한 잘못 하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저 딸배 헌터 취지는 이해하는데 너무 FM으로만 신고하는 게 좀. 근데 잘못을 한 게 일단은 가불기야. 그냥 무단횡단을 누구나 하는데 맨 마지막에 내가 뛰어가다가 걸렸어, 경찰이. 억울하지. 아 씨바 왜 나만 잡아요, 저 사람들도 했는데. 이런 거랑 마찬가지 봐요. 운이 없다고 봐야지. 근데 뭐 그렇게 어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치. 너무 FM대로만 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법 어기라고 칼 들고 협박함? 이거는 가불기야. 어쩔 수 없어. 진짜 어쩔 수 없어. 법이 그런 거라. 그치, 잘못을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게 아닌가. 올라가다 보면 왜 누가 태어나라고 협박함? 그러게 되는 거지. 파비를 누가 받았어요? 엔돌핀? 몰라요, 잘. 그, 저, 최근 그거 뭐, 이렇게, 그 퀴즈 골든벨인가? 그거 했을 때 한번 봤었는데, 그 이후로 한번 못 봤는데? 약발트 가자 하는데. 아니요, 저는 오늘 그냥 편하게 방송할 생각입니다. 예. 네. 풍 왜 이렇게 안 터졌냐고. 그러게요. 근데 이제 풍 얘기를 안 하는 게 맞긴 한데 오늘은 좀 저기 하긴 하네. 예. 근데 뭐 안 터진 날도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괜히 풍 보면 스트레스 받고 방송하기 싫어지니까 담배나 한 대 피면서 그냥 삭힐게요. 예.